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자,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 개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C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만 되겠죠.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타월로 수분 건조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호스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없이 사용하시라고 요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